점숨질 하면서 상대방을 띄워주겠습니다. 이거를 막으려면은 락다운 아니면은 EMP 병력으로 막으면은 교환하는 거잖아 서로. 프로크이라는 말씀이신가요? 어 닉네임이 마린. 어 그 정도. 그 정도. 아까 전에 내가 뭐 점프로라고 한번 이제 띄워줬는데 급. 이래서 내가 다시 한번 들어와서 프로급이라는 말인가 했더니 그 정도 이러는데요. 제대로 해줘. 제대로 안 한 거였어? 제대로 안 했나 본데요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자 본인 실력이 이제 프로급이라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나는 프로급은 아니고 전 프로를 했었지. 저는 어렸을 때 동네 PC방 대회 1등 몇 번 했었습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23년 전이요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네, 웃으시죠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왜 웃으시죠? 파이러니 필요합니다. 네. 누구나 다 늦습니다. 곧 늙으실 거예요.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.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? 뭐예요? 나는 잘 모를까?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. 근데 나보다 나이 많아서 늙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를 뭐 주장하면서 아 왜 늙었니 이런 사람 좀 미련한 것 같아. 진짜 미련하지 않나? 왜냐면 본인도 금방 늙거든. 안 그래요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금방이거든 진짜. 맞잖아 여러분. 누구나 다 늙어. 누구나. 마군 전술이 교전 중이야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아 오겠죠? 오겠죠? 치즈 오겠죠? 올 거야 아마. 내가 마흔이 넘었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서른이라고 치죠. 아, 그거 뭐 12살 차이 나서 뭐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금방 마흔 되거든. 그렇습니까 여러분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많이 이제 어린 사람들은 좀 아 나는 안 늙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. 온다 온다. 아 온다 온다 온다. 아, 좋아요.
사람이 벙커리 하나를 못 하나. 아, 이 젊은 양반이 말이야. 뭐 벙커리 하나를 못 하나. 어? 형돈 좀 해줘야지. 말고지 막혔어 이 친구. 아니 그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보고 노세기 때문에. 여기다 먹어. 그래도 지금 빡집중을 조금 때리고 있나 본데요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좀 써요, 장군님. 힘 좀 써. 써봐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파일론이 막혔습니다. 어, 파일론이 막혔어요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아, 이거 뽑아 주시고. 아직은 뭐 제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좋아요. 어 뭐야? 어 뭐야? 어떻게 알았어? 나 하나 죽었네 뭐. 또 왜 나와 있는 거야? 아비토 지옥을 좀 맛보게 해줘야겠어. 아니 왜 나오는 거야 이 친구? 아유. 아 미안해. 미안하게 뭘 미안해. 아우 예 좋아요.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. 잘 가시고. 잘 가시고. 야 이거 저거 있겠는데 몰몰 같은 거 여러분.
노방어입니다. 저런 거 무서워요. 노방어. 노방어라 그래도 질드라를 왕창 뽑아줄 수 있다면 먹어버리는 거지 나오면은. 국가 있고 뭐 천천히 먹죠. 어떻게 먹었는데? 여기 눈치는 눈이 이 친구. 눈치는 있어. 좀 진득하게 좀 뽑아봅시다. 드라군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. 와! 와! 빠진가? 아, 드랍 씹을 거지. 어? 드랍십이 또 올 수가 있어요. 자, 얼음땡 위주로 한번 해보자, 여러분. 얼리면서 전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. 타겟 한 3개 정도 채워줄까? 이렇게 다 먹고. 와! 우와! 빠지면서 공을 던져줍니다! 빠지면서 공을 던져줍니다! 우와! 나도 컨트롤이라는 걸 해, 친구야. 어, 업그레이드. 아, 여기 꿀다무치 너무 좋은데? 자, 게이트를 여기다 엄청나게 늘려볼게요. 거기는 테론이 있다고. 좋아요.
자, 가볼게.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. 가자 가자 가자. 아 눈치는 빨라 이 친구도. 어려워 그냥. 들어가. 경적을 쫙 뽑아줄게요. 드라운부터 한번 싹 뽑아주자. 아, 뭐 참 젊은 친구 힘 못 쓰네. 어디다 써? 힘 못 쓰네 정말. 질럿 한번 쏵 눌러주고 아비르. 맞아. 젊은이 맞아? 아재 같은데? 아, 아재 맞으? 여보기다! 내가 보던 젊은이가 아닌데? 내가 보는 젊은이가 아닌데? 젊은이, 이거 맞아? 젊은이 이거 아니잖아. 아재라도 노세하지 않으면 이거 왜 쓸 데가 없어. 어떠냐 이 친구야. 나이 먹었다고 약한 거 아니라. 갑니다 형님 이러네요. 치즈로스 오지 마. 자, 5분에 15개, 6분에 14개, 1분당 한 개씩 차가. 필살기 한번 가겠습니다. 약간 그 제가 지금 빌드를 좀 까먹기는 했는데. 필살기 한번 갈게요. 이거 막으면 인정. 이거 막으면 이윤열. 윤열이가 이런 거 진짜 잘 먹거든요. 이거 막으면 이윤열이야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진짜 인정이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초토크 필살기. 또 최적화가 좀 생각이 안 났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과연? 아주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바가 있었죠. 이거 사실 뭐 정석이한테 배운 거야, 여러분. 제 빌드는 아니고 정석이한테 배운 거야. 자, 팩토리 못 찍게.
마금의 흉내냐? 와, 이게 일로 가는 거는 지금 SCV 절로 가는 거지. 와, 빌드를 모르면 도로 못 가는 거죠. 12시로 가는 거 몰라도. 건물을 알고 있었나 본데. 여기로 가야 되는데. 악플일 수도 있어요. 그래도 뭐, 사실 다크가 좀 빠르긴 빠르긴 해. 아, 12시로 가는 거면 내가 이해하는데 절로는 못 가. 저 상황에서. 근데 이게 진짜 빨라가지고. 막기가 진짜 빡세. 알아도 지금 털려, 여러분. 지금 빌드는 사실 내가 본 적에 정찰 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. 필사적으로 한번 막아보면. 털립니다 이거. 그래서 이거 필살기라고 그러는 거 같아요. 동영 없잖아. 아, 딱 7분에 이겼는데. 아, 이거 진짜 좋아 빌드. 이거 진짜 좋아요. 근데 윤열이 같은 애들이 진짜 잘 막는데 윤열이니까 막는 거야. 이게 왜 좋냐면 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석이한테 배운 건데 이거를 직감적으로 내가 볼 적에는 아예 다크라고 진짜 예상하고 방어하지 않는 한 힘듭니다. 지금은 상대가 사실 진짜 빠르게 정찰을 한 거거든요. 근데 건물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크가 빨리 올 수밖에 없거든, 여러분. 근데 제가 뭐 그때 이거 배운 지 좀 오래됐는데 자기가 근데 이것만 이거 쓰면은 레더 S까지 되게 쉽게 올라간다고 테라 다 잡는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완벽하게 지금 최적화는 아니야. 몇 년 만에 쓰기 때문에 다크가 워낙 빨라서 진짜 좋습니다. 입구에서 막는 게 좀 빡세. 워낙 빨라서.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올인이 느낌은 있죠. 뭐 완벽히 막히면은 당연히 많이 불리하지. 근데 올인도 화끈하게 쓸 거면 화끈하게 그냥 써야 되거든. 어설프게 막 되게 뭐 뭔가 좀 세게 나가야 되는데 초반에 부유하게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.
이도저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, 이거 그냥 한 뭐 초보 중수들도 아 이게 이제 빌드 큰 그림 보고 뭐 제가 한 거 보고 따라하고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을걸? 왜냐면 일꾼을 많이 안 뽑아가지고 그렇게 본진을 크게 관리할 필요는 없거든. 빨로만 안 막히면 되거든.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 내가 12시에 졌다. 12시는 걸릴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 내가 새로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정찰 온 거잖아 SCV가. 그러면은 물론 밑으로 올 수도 있는데 내가 병력이 있을 때는 사실 무조건 12시를 껐거든. 무조건. 근데 병력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비집고 이쪽으로 간다? 모르겠어. 그거는 내 머릿속에 없는 그림이긴 해요. 12시로 가는 게 정석이긴 해. 12시로 갈 수밖에 없어. 12시가 의심스럽거든. 건물을 보통 투원에서는 투원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. 12시, 9시, 3시, 6시 이런 데다 짓거든. 근데 저는 한 번 더 생각해서 12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이쪽으로 나오면 여기 안 걸리니까 이쪽에 지은 거거든요. 방풀 의심이 좀 들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본진에서 만약에 다크를 갔으면은 막혔을 거야. 근데 센터에 건물을 짓고 질러 드라곤 찌르면서 다크라서 막을 타이밍이 안 나온 겁니다. 여기서 이 SCV가 진짜 신기했어. 드라곤을 보면 무조건 위로 꺾어야 되거든. 드라곤 쪽으로는 절대 안 가거든. 하지만 마치 건물 위치는 아는데 내가 이쪽으로 일꾼을 보냄으로써 여기 있는 거를 봤다 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움직임이었어요. 뭐 상관은 없어. 아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그리고 본진으로 SCV가 왔는데 이게 약간 뭐 방프로라도 메파가 항상 전프로들 눈을 못 숨긴다 그랬잖아. 본진에 SCV가 왔는데 건물이 없었잖아. 그러면 센터에 건물을 졌다라는 걸 알잖아. 센터를 보고 싶기 마련이거든. 자 그래서 엠베 어디 갔지? 엠베. 엠베도 사실 그렇게 늦게 지어진 건 아닌데 한 5초 정도만 더 빨리 걸려서 5초만 더 빨리 대비했으면 막았을 순 있죠. 이게 봐봐. 이게 뭐 물론 벌처로 뽑아가지고 머신샵이 좀 늦게 달리긴 했는데 근데 당연히 이제 센터 게이트 하고 그러니까 질런너시가 오는데 벌처를 안 찍을 수는 없지. 마인업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지금 벌처를 찍고 머신샵 늘렸다라고 하더라도 저게 절대 결코 느린 건 아니거든. 빠른 거거든. 그리고 다크가 두 개가 이 터렛 같은 거 썰면 금방 털립니다. 터렛 체력 낮아가지고 이때가 좀 아슬아슬해요. 만약에 진짜 그냥 깔끔하게 막혔다 뭐 터렛 완성되고 마인 바뀌고 그러면 사실 좀 힘들지. 아 여기도 마인 박아놨네. 근데 이쪽에 터렛이 있어가지고 조금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막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딱 여기서 벌쳐 잡고 이제 터렛 금방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딱 이쯤에서는 팩토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이거 승기 잡았다 생각했어. 차라리 테란이 이기려면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막아버리는 게 낫지. 저는 원래 저 내 스타일이 이런 전략 준비하는 타입이긴 한데 저는 요즘에는 딱히 막 엄청난 전략은 없는데 몇 년 전에 이거 정석이가 알려줬다 그랬잖아요. 정석이가 오히려 전략이 많은 것 같아. 근데 정석이는 원래 물량파거든. 걔는 약간 사실 전략을 요번에 송년회밤에서도 나름대로 뭐 패스트 아비터라는 전략을 쓰긴 했는데 빌드를 너무 쓰레기처럼 탔거든. 그냥 빌드 없는 약간 무난한 정석 아비터 요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요 빌드는 정석이가 알려줬으니까 걔가 뭐 개발한 거겠죠. 잘 만든 것 같아요 요거는. 네, 요거는 딱 그 전프로 대결에서도 뭐 쓸만한데 그냥 뭐 레더 뭐 S구간이라든지 뭐 레더 그냥 여러분들도 뭐 초보 중수도 있고 그러잖아요. 시청자분들도 고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쓰기에도 좀 좋은 그러니까 모든 스타 유저가 쓰기에 좀 좋은 전략 같기는 해요. 근데 뭐 빌드를 외우지 않으면 초반은 어렵겠지만 이거 뭐 한 10번 20번 하면 센터에 건물 짓고 뭐 다른데 근데 이게 원래 정석은 12시에 짓는 게 정석이긴 해요. 만약에 여기 없었으면은 3시로 가서 짓는 거고 여기 테란이 없었으면 3시에 가지면 1시나 5시 중간이니까. 근데 만약에 내가 1시 걸렸어? 상대가 5시 안 나왔어? 그럼 7시 아니면 11시니까 9시에 갖다 짓는 거고 이런 식으로. 요거는 이제 게임하시는 분들 토스하시는 분들 한번 써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레더의 승률 좀 좋을 거예요. 아마 그냥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 눈치채서 막을 수 있지만 중수나 초보들은 어쨌든 고수보다 실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아 이거 뭐야 하다가 당할 수도 있고 아 이거 다크야 했는데 그 다크가 이미 찍혔는데 그때 눈치채서 당할 수도 있어. 아주 좋은 빌드예요.